의외로 제가 젊어서 교복을 입은 지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복을 오랜만에 입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의 추억과 그때 뭔가 느낌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교복을 입고 난 뒤에 더 은호에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교복이라는 거가 신기한 게 이 작은 거 하나에 되게 많은 추억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교복을 수선했다든지 명찰을 잃어버렸다든지 리본을 놓고 왔다든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도 되게 학생 때의 추억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교복을 입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던 것 같고요.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기할 때 어려운 점은 역시나 제가 처음 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 은호라는 캐릭터 자체가 원래 저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했고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학창시절의 추억은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그 추억을 최대한 어떻게 이끌어낼까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추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공감이 일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감으로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나의 추억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